안녕하세요. 산티비입니다. 오늘은 게로 온천 두 번째 날 투숙한 유노시마칸 리비입니다. 게로에서 놀고 먹다가 유노시마칸 송영 버스를 타러 게로역으로 돌아가기 애매해서 걸어 올라갔는데 너무 숨이 찼습니다. 이 료칸은 본관을 비롯하여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료칸입니다. 게로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픈한 료칸으로 게로에서 가장 오래된 료칸입니다. 체크인할 때 기차 시간에 따라 게로역으로 돌아가는 송영버스 시간을 예약합니다. 10시가 가장 붐비는데 예약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룸 안에는 커피가 없는 대신에 여기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 좋았어요. 보통 일본 료칸은 룸에는 티만 있고 커피는 없습니다.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룸으로 안내해 줍니다. 여자 유카타만 여기에서 챙기게 되어 있고 남자 유카타는 방에 있다고 합니다. 늘 핑크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곳에는 거의 한 가지 색만 있어서 못 입었었는데 여기는 색이 다양해서 핑크를 드디어 입게 되었어요. 여기는 기념품 가게인데 여기서 또 이 료칸에서만 파는 한정 온천 파우더를 샀습니다. 대중탕은 2층에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라서 너무 비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는 유료로 이용하는 프라이빗 탕은 코로나로 운영 안 한다고 하네요. 료칸의 구조는 크게 본관, 신관, 별관으로 되어 있고 산 높은 곳, 한적한 곳에 지어져서 료칸의 구조도 자연을 살려 건축하였기 때문에 연결다리가 많아서 그 연결다리 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서 룸과 탕만 있었으면 너무 심심할 뻔했어요. 이쁜 족탕과 전시실 등 당구장과 탁구장은 무료이지만 프론트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건물을 구경한다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입구에 화장실, 옷장에 바스타월과 페이스타월이 있는데 대욕장에 갈 때는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대욕장에는 수건이 전혀 없어요. 여기 어메니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보통 치약과 칫솔을 주는데 우리 보통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치약의 양이 너무 적어서 1박 하는 동안 쓰기에는 부족한 치약이라 항상 여분의 치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주는 치약은 양이 다른 곳에서 주는 것보다 3배 정도 큰 사이즈여서 좋았습니다. 찻장이 있는데 냉수통과 뜨거운 물의 포트가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는 보기 드물게 녹차가 녹차잎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이고 프라이빗탕이 룸에 있는 형태의 방이었어요. 룸에도 100% 온천물이 공급됩니다. 방만 10조짜리 다다미 방으로 여기에서는 넓은 방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미리 예약합니다. 구경하고 룸에 있는 웰컴 다가를 보니 오랜만에 먹는 양갱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노천탕처럼 즐기는 개인탕도 나름 좋았습니다. 식사는 룸에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때가 때인지라 자주 사람을 접하지 않게 비교적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식이었어요. 이건 식전주. 이거는 쿠사츠에서는 금가루를 부렸는데 이건 은가루 같은데? 금가루 있죠. 당신은 왜... 아 여기는 금가루고 당신은 금전인 줄 알았어. 금가루고 이쪽에는 은가루고. 식전주를 마시고 히다큐 히다 비프 두부 요리 에피타이저 yes. 맑은 국 사시미 히다큐 샤브샤브 옆에 무슨 나뭇잎에 음식을 넣어놓고 불을 붙이고 갔는데 불이 꺼지면 꺼내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꺼내는 순간 완전 실망. 왜 쓸데없이 맛없는 비우가스 김초밥을 데웠을까? 개인적으로 차라리 찰밥이었어도 좋았을 텐데 생선구이와 조림,
딸기 샤베트를 같이 주고 갔는데 밥도 다 안 먹었는데 후식을 주나 했더니 진짜 후식은 따로 있었어요. 된장국과 밥과 절임야채가 나왔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뭐랑 밥 먹냐. 앞에 음식을 조금씩 남겨서 같이 먹었어요. 진짜 후식이 나왔어요. 녹차 케이크, 푸딩, 생과일, 푸딩이 참 맛있었습니다.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욕장은 남탕과 여탕이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역시 물은 개로의 단순 알칼리 온천으로 피부가 부들부들 너무 좋았습니다. 한계는 노천탕이 한층 올라가는 구조라 좀 불편했어요. 노천탕은 역시 릴렉스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항상 혼자서 하게 되는 온천. 투숙객들 다들 어디에 있는지 체크인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온천에는 늘 한가해서 좋았어요. 조식은 8층 다이닝룸에 준비되어 있고 한식이었습니다. 8층인데 바로 옆에 산이 붙어 있고 정원에서 식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식까지 모두 차려진 식사였고 참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식사는 죽과 밥 중 선택하라 하네요. 모든 음식이 밥과 같이 있어서 먹기 좋았습니다. 일본식 식사는 수저가 없어서 입에 들이붓는 방식이 참 불편해요. 연어 미소구이가 나고야식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나고야식 식사는 된장구이와 히츠마부시였습니다. 아침을 참 잘 먹었습니다. 이제 환송을 받으며 소형 버스를 타고 게로역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누야마 성 앞에 있는 고급스럽고 멋진 인디고 이누야마 유라켄 가든 호텔에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였습니다.